됐어요? 아직인가? 시작됐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크로스코드라는 게임 좀 합시다. 전이 게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유럽 버전 이어도 보시다시피 한글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전 게임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캐릭터들이 말하는 거 제가 다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읽어주는 것도 좀 연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제 발음에 뭐가 완전 이상한 점 있으면 그냥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여기 트위치에서 채팅장에 채팅방 채팅 곳에 한번 알려주세요. 저 한번 그냥 카메라가 어디에 두려고 한번 해봤어요. 잠깐 새로운 게임으로 합시다. 커피를 마시면서 당연하지. 난이도와 지원 모드에 관하여 크로스코드는 전투와 퍼즐 두 가지의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으며 모든 플레이어 여러분이 저희가 정한 난이도로 이 게임을 플레이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들이 오히려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거나 아예 진행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옵션 메뉴의 지원 탭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Crossworlds. 벤토찬. 아바타 초기화 중. 다 들린 거 알아. 오빠는 어디 있어? 시즈카?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래, 어패를 여기 거두어 놓은 거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은 납치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게 만들어? 응? 네가 가서 말해볼 거야. 끼어들지 마. 오케이. 점프 안 해? 시즈카 제발 이러지 마. 전 아직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게임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픽셀 아트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가게 될순 없어. 진심이야? 회피. LS를 누른 채 L1을 누르세요. 오, 나이스. 오, 그 줌이 괜찮지? 날 먹으려면 그 정도로는 안될 거야. 가끔은 그 텍스는 좀 빨라요. 전 그다지 빨리 익을 순 없어요. 네 오빠도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너도 알잖아. 그건 내 생각이지. 들을 생각이 없구나. 냉기 속성? 머리 좀 굴렸네. 파텍, 나이스. 그리고 당연히 열기에 옵스, 열기 약하자. 잘못 눌렀어. 거의 다 왔어. 네 어플을 방해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다 망치기 말 거야. 그만둬.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는 너무 빨라요. 그거는 잘 읽지 못해요. 근데 업진에서 좋아 어디 한번 해봐. 이제 그만 좀 하지게. 포기나 해. R2를 누르게 했어요. R2를 떼세요.
괜찮은데? 어디 한번 원하는 만큼 계속 보내봐. 레벨 한개 치기. 내 좋을 대로만 돌아가지 않을 테니. 집이 이쁘네. 사토시 오빠, 동생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이런 일을 할 생태가 아니잖아. 쉬어야 하는데. 이건 쉰다고 회복될 거 아니야. 이 일을 끝내야만 해. 이게 내 마지막 일이야. 기약에 관한 건 저번에 말했을 텐데. 기약에 관한 건.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널 불러준다고. 오케이. 아니, 이런 거 싫어. 오빠, 제발 멈춰. 끝났다. 안 돼. 시즈카, 미안하다. 널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하나만 약속해줘. 꼭 도망치겠다고. 부탁하마. 와, 이쁘다. 크로스코드. 아바타 초기화 중. 나인 것 같아요. 됐다. 초기화 성공이야. 대화 동기화 기능이 오작동인가? 그런 것 같네. 뭐가 잘못된 모양이군.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건 이해하겠지? 그떡? 좋아. 어떻게든 고쳐줄게.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울 거야. 그떡? 일단 몇 가지 확인 좀 할게. VRP가 뭔지 기억나니? 가상 도탄 발사체. 그건 뭐지? 가상 도탄? 그건 한번 가상? 단어 공부하는 타임. 가상. 아마 뭐 생각나는 거? 아마? 왜 안 찾아? 아, virtual. 오케이. 가상 도탄. 도탄. 가상 virtual. 도탄은. 안녕하세요, 밀승 농부님. Misery. 가상 도탄 발사체. 공? 그닥? 그래. 그건 기억하나 보네. 칼라? 준비됐으니 훈련 절차를 시작해줘. 필승 농부님 잘 지내셨어요? VRP는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도구이자 무기란다. 한마디로 꿈같은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네 임무는 VRP로 이 로봇을 전부 타격한 거야. 그러니 한번 서봐. 아니, 던져봐. 오케이. 주전하려면 RS를 사용하세요. 던지려면 R1. 아, 하나, 둘, 셋, 넷. 잘했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이번엔 더 먼 거리에서 훈련을 반복해보자. 에이. 비아피의 특징은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바닥에
젖어 있는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좋았어. 다음으로는 충전 모드를 알려줄게. 충전 모드 활성화 되었습니다. 도어를 조준하고 있으면 VRP가 충전돼. 오케이. 바로 연습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충전 모드를 더 큰 VRP에 던질 수 있어. 충전된 VRP는 벽에 맞고 도탄, 즉 튕겨 나오게 돼. 가상 도탄 발사체란 이름은 거기서 나올 거야. 아, 빠른데? 아무래도 네가 말이 너무 많았나 보군. 아무튼 VRP 훈련을 이걸로 됐어. 이제 두 팔로 걸을 시간이구나. 가라, 다 했으니까 이제 부유 절차를 종료해도 돼. 부유 절차를 종료해도 돼. 지금 이동해도 되나요? 누구인가? 안녕? 우리 화무실을 온 걸 환영해. 나 칼라야. 아, 만나서 반가워. 너 정말 중요한 애구나. 사실 대화 동기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 그래도 알아듣기는 해. 뭐야 그게? 고칠 방법은 있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더 살펴봐야 해. 아무튼 분명 서로 이해할 방법은 있을 거야. 말하지 않고도 말이야. 그렇지? 그떡? 그럼 그래야지. 그래도 네 이름은 알고 싶은데. 서르게이, 좀 도와줄래?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은 레아야. 레아, 귀여운 이름이네. 그럼 레아, 마음의 준비는 됐어? 이제 앞으로 닥칠 것들에 대비해야 하거든. 공 던지기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딱 맞춰 준비해 놓은 게 있지. 따라와. 뇽. 움직이려면 LS를 사용하세요. 일지정지 메뉴에 돌아가 게임을 저장하려면 옵션스 누르세요. 준비되면 저 문으로 나가면 돼. 그닥. 가자. 튜토리얼인가? 튜토리얼이네요. 출구에 도착하세요. 좋아, 시작하자. 네 임무는 이 방의 반대편에 있는 문까지 도달하는 거야.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여기서 지켜보고만 있을 거니까. 뭐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상냥하게 물어본다면 말이야. 그냥 전 말을 못하네. 아, 얘는 점프 버튼 없지만 그냥 저절로 올라가네. 아, 맞다. 네가 쓰고 있는 구글은 신경 쓰지 마. 이걸로 네가 뭘 하는지 봐야 하니까.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 딱. 안돼. 아, 이렇게 할까? 빵빵빵. 나이스, 잘했어.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안돼. 빡. 나갔다. 잘했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더 많은 스위치가 있어. 빡빡빡빡.
공 다루는 솜씨가 제법인데 갈라 저건 VIP라고 불러. 공이 아니고. 에이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뭐. 그건 그래.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음? 아. 아,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빡빡빡빡빡빡빡. 드디어 나왔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는 로봇 G를 마음껏 상대할 수 있으며 상대할 수 있어.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연습이야. 즐기라고. 빰빰빰빰빰빰. 아, 저는 아직 이런 공격할 수밖에 없는. 트윈스틱 슈터처럼. 올라가면. 아, 잠깐만. 탁! 다 잡았어. 저희 벽마다 무슨 D가 들어있네. 당당당당. 다야? 몇 세가 동안 꿀리지 않은 집이 요새에 온 걸 반영해. 몇 세기 동안 꿀리지 않은 집이 요새에 온 걸 반영해. 요새 무슨 뜻인지 몰라. 보아하니 누군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서 재미를 좀 만나보군. 다 잡자. 잡았어. 나 됐어. 방금 건 굉장히 빨랐어. 내가 이걸 다 준비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워워 천천히 좀 가. 한 가지 알아둬. 여기에서 처음으로 진짜 적을 만나게 될 거야. 진짜라는 말의 뜻을 크게 너를 공격할 거란 뜻이지. 에? 아, 오해하지는 마. 상대하기는 정말 쉽거든. 다만 만에 하나 네가 쓰러지게 되면 바로 이 방에 내 부활 지점이 될 거야. 바로 이 방에 내 부활 지점이 될 거야? 부활 무슨 뜻인지 알지만 지점? 만에 하나 내가 쓰러지게 되면 바로 이 방에 내 부활 지점이 무슨 점인가? 에? 바로 내 말이야. 바로 내 반응이네. 그 말은 진짜 위험하진 않다는 거지. 가서 한방 날려주고 와. 아, 잠깐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대시 모듈을 켜줄게. 대시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오! 대시는 전체국 필요해.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빠르게 피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 그 말이 맞아. 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신나게 놀아보라고. 움직이다가 대시를 하고 싶으면 L1을 누르세요. 한 번에 3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준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G가 어디야? 한 가지 알려줄게. 충전된 공으로 때리면 그렇게 빨리 이길 순 없잖아!
뭔 말이야? 한 가지 알려줄게. 충전된 공으로 때리면 적의 공격을 지수시킬 수 있어. 오케이. 아, 그건 공격이네. 그냥 바르게 처지하면 돼. 다 됐어? 좋아, 정말 멋졌어. 세르제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정말 싸움의 소질이 있는걸? 그래, 옛날에 생각나네. 무슨 옛날? 제 반응이네. 네가 이 방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다음 방도 마음에 들 거야. 날 믿어. 어이, 챔피언. 잠시 아드레날린 좀 진정시켜봐. 네 무기고에 칼을 추구해야겠어. 날카로운 걸 말이야. 나이스. 관심이 있나 보네. 서지에 다 됐어? 잠깐만. 가상 근접 충돌 해제 됐다. 근접이가 달성되었습니다. 좋아. 그 근접 무기로 VPI라니까. 앞길을 가로막은 표적을 열었을 한 번에 빠르게 뺄 수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각하에 있는 것들만 가능해. 이해했지? 네, 알았어. 잘 알아들은 것 같네. 자, 그럼 길을 누른 것부터 시작해볼까? 뚱뚱뚱. 잘 됐어. 저기 잠시만. 그래, 나도 알아. 가만히 있으면 몸이 끈질끈질해지지. 그래도 이건 알아두고 가. 내 근접 공격에는 상대의 일부 공격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힘이 실려있어. 그러니 상대방에게 반격 기회를 주지 않고 너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야. 좋은 계획이지. 자, 이제 가봐. 잠깐만. 아, 왜 계속 잘못 눌러요? 이거 누르고 싶어요. 내 근접 공격에는 상대 일부 공격을 방해하기에 충분히 힘이 실려있어. 내 근접 공격에는 상대의 일부 공격을 방해하기에.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 됐어. 좋은 움직이야. 공격이. 회피하는 게 그다지 쉽진 않네. 우리의 용감한 점투에서 레아가 또 한 번 이겼고, 복싱하는 검투사도 있나? 오. 아. 다 잡았어. 훌륭해. 역시 아무리 수가 않아도 기술 이길 순 없지. 결승선에 도달했어. 축하. 정말이지. 완전 빨랐다고. 마치 기분은 전혀 까먹지 않은 것 같아. 응? 이런, 아직도 얼떨떨한 모양이네. 이제 모든 상물을 설명해줄 때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일단 그 전은 잠시 쉬었다 하자. 선장님께 보고해야 하거든. 선장님도 레아를 만나보고 싶어해. 좋은 생각이야. 제트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은 게 좋겠지. 가자, 레아. 이쪽이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캡틴인가? 비의 캡틴 한국어로 어떻게 불러? 전 잘 모르겠네. 함교로 올라가자. 함교. 함교로 올라가자. 아, 맞아, 레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선장님 성격이 좀 괴팍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선장님. 오케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선장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래, 시작해. 초기화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식은 죽? 죽은 먹은 게 아니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여기 아바타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래, 보자마자 알겠군. 거기 다른 게 볼로 다 때리받고 다닌 건 아니겠지? 거기 다른 그 불로, 아, 그 머리에 불을 쥐어 다 들이받고 다닌 건 아니겠지? 잠깐, 설마 지금까지 뿔이 달린 걸 몰랐다는 건 아니겠지, 레아? 아무튼, 화무실을 벌려놓은 난장판은 어서 정리해 놓도록 해. 난장판. 네, 선장님. 서제이가 만족했으면 좋겠군. 근처에 있나? 네, 잠시 헤드샷 좀 손봐드릴게요. 헤드샷 좀 손봐드릴게요. 어이, 제트. 자네, 오랜만이군.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그 제트팩 잘 가지고 있나 보네. 베티 없이는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지. 아, 베티? 제트팩 베티라고 하네요. 아무튼 너희 둘 다 곧 떠날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 배에 탄 망할 아바타는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거든. 당연하지. 최대한 짧게 할 거야. 이런, 선장님, 무슨 환영이 그런 식입니까? 게다가 제트 선장님은 전 VIP 결투 챔피언이잖아요. 지금까지 끝대기 시절의 전투 동작들에 대해서 키에 못이 빠지게 드러난 걸요. 그래서 레아에게 잠깐 전투 훈련을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 햇병아리가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건가? 그렇고 말고요. 직접 보면 알겠지. 이따가 나한테 다시 말해. 좋아요. 그럼 해삼. 이 아가씨에게 배를 구경시켜줘. 사고는 치지 말고. 알았어. 네, 선장님. 사고 치지자. 가자, 레아. 바람 좀 쐬러 가자. 쐬러 가자. 바람 좀 쉬러 가자. 쉬러 가자. 바람 좀 쉬러 가자.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은 잘 몰라요. MS 올라에 탑승한 걸 환영해. 아, 이 컨테이너가 엄청 많네. MS 솔라. 꽤 괜찮은 선박이지. 이곳의 경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펜머리에서 봐야 할 게 있어. 우린 지금 마름모 광장을 향해 가고 있거든. 그걸 꼭 봐야 해. 우린 지금 마름모 광장 이름인가? 광장을 향해 가고 있거든. 그걸 꼭 봐야 해. 어? 그럼 펜머리로 가서 레아에게 상물 설명을 해주는 거 어때? 마름모 광장을 보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서제. 따라와, 레아. 따라가자. 어디로 갔어? 오, 여기. 저기 있다. 그 아바타야. 원술사 클래스. 아, 그런 단어가 없어? 네이버에 단어가 안 나와. 원술사 클래스잖아. 정말 멋지지 않아? 어?
네, 1호 펜이 생긴 것 같네요, 레아. 1호 아니면 하나호? 1호 펜이 생긴 것 같네요. 안녕, 카를라. 마침 잘 됐어. 여기 있는 이 이상한 박스를 말이야. 그래, 맞아. 박스를 지워야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바타를 돌봐야 해. 조금 이따가 할게, 알았지? 나중에 봐. 또 저런 식이야. 어제도 분명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었지. 원수사라니 멋져. 원수사 뭐죠? 원수사라지. 펜머리는 저 앞쪽이야. 근데 좀 걸어야 해. 잘 따라와. 뇽. 가트다. 근데 저 방에 무술 수 있는 박사들은 대체 뭐였어? 그냥 그 박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드디어 오셨구만. 네가 그 아바타로구나. 네가 그 아바타로구나. 반말 좀. MS 솔라에 탐승한 걸 환영해. 난간에 살짝 기대보면 이 배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거야. 어?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아바타는 수영을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렇군요. 가라에 따라갑시다. 자, 이것 좀 봐봐. 나이스. 그래,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크로스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는 어때? 어? 한 번에 하나씩 하자, 가라. 리아, MMO가 뭐지 기억하니? 뭐 MMO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닥? 좋아. 크로스월드도 MMO 같은 거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 게임의 세상은 가상이 아니야. 실존하는 거지. 모든 플레이어는 아바타라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의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바타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의 오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플레이어의 오감 빨리 왜 이렇게 센스 오감 시각 그런 거 오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리아, 너도 지금 이 게임에 로그인될 상태야. 어? 어? 아, 나? 난 플레이어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 배의 아바타는 너뿐이야. 그래. 이 화물선은 크로스월드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소유야. 그렇군요. 실제 게임은 저쪽이 보이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고 있어.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넌 일반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넌 기억을 잃었고 우리는 그걸 복구하려고 하고 있어. 어허. 넌 이미 예전에도 이 게임에 안에 있었어. 그러니 게임에 로그인하고 있으면 내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 플레이그라운드로 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정확히는 저기 있는 유리성으로 보내는 거지. 유리성 어디야? 아, 저곳이 바로 마름모 광장이야. 모든 플레이어가 시작한 것이지. 마름모. 이제 좀 정리된 게 같네. 그렇지. 좋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선장님에게 가서 내 전투를 훈련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 하거든. 그동안 심심하면 배를 한번 돌려봐야 돼. 다른 서원들도 널 알아. 뭐 이미 너도 눈치챘겠지만. 이따가 나랑 선장님이 있는 곳으로 와. 그때까지는 물이 빠지지만 안도록 조심하고. 알겠어. 있잖아, 레아. 내가 대화 동기화 문제를 좀 더 살펴봤는데 말이야. 아쉽지만 금방은 못 고칠 것 같아. 어. 그래도 수박은 있었어.
수박은 몇 가지 오디오 패턴을 내 대화 모듈에 하드코딩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특정한 단어들은 망할 수는 있다는 뜻이지. 허, 조금 도움이 되겠지. 한번 해보자. 새로운 단어 추가. 안녕. 지금 안녕 할 수 있어? 안녕 말하고 할 수 있네. 안녕? 안녕. 된다. 그거면 선원에게 말할 걸 때 도움이 될 거야. 안녕? 이 선박의 손님이구나, 맞지?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빠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험악해 보이지만 마음은 열이거든, 정말이야. 여기서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니? 예. 그다? 지금은 태양 전지판을 확인하고 있었어. 아, 태양 전지판 알았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지. 그러니 잘 작동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빛나는 MS 솔라가 1cm도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바다에 오랫동안 갇혀있고 싶진 않을걸. 내 생각에는 내가 아바타인 걸 모르는 것 같아. 아바타가 꽤 사람같이 생겼긴 하지. 머리 색깔만 빼고 말이야. 아직 머리 색깔이 이쁘네. 이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알지만 누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 오, 내가 그 아바타구나. 안녕. 방금 새로 온 애에게 교육 좀 하고 있어. 난 여기서 6개월째 일하고 있다니까. 확실해? 정신 차려보면 매일 갑판 전체를 앞뒤로 청소하고 있을 텐데. 이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알지만 그래도 조금 뭐 청소를 너무 빨리 했다고 그런 거야? 그래도 빨리 하지 않은 건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잘린다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빨리 일 수 있어. 저 이 게임 처음에 좀 약간 헤스테 그 이미 봤어요. 그런 그 NPC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거 봤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냥 질문했는데 그 NPC 말을 좀 느리게 설치해 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 근데 없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마 그 NPC 말하는 거 아마 그다지 잘 읽을 순 못해요. 왜냐면 너무 빨라요. 근데 여러분 다 한국인이지. 그래서 다 그거 다 읽을 수 있잖아.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안녕? 이봐, 나 바쁜 거 안 보여? 잠깐, 넌 누구야? 아 그래, 이제 생각이 나는군. 가짜 로봇인가 그거구먼? 어? 아,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스웨겐의 동료와 이에 관해 말싸움만 적이 있거든. 바로 아바타랑 로봇이랑 같다는 그런 얘기였지. 난 그 둘이 같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말이야. 아바타는 즉석 물질이 약하게 일시적으로 연결된 게 달라고. 진짜 로봇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나 알지. 여기는 이쁜이들처럼 말이야. 그러니 내 존재에 대한 내 동료들의 흥분에 공감하진 못하겠어. 넌 그저 아바타잖아. 진짜 로봇이 아니라. 아무튼 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이만 쉴래. 안녕? 오, 아바타가 납셨네. 솔직히 좀 놀았어. 아바타라면 게임하는 아이의 완성을 형상화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근육질 몸매나 뭐 그런 걸 말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어딜 봐도 귀여운 여자아이일 뿐이잖아. 어? 플레이어의 진짜 모습도 그런 거란 보장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MMO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네. 세상에, 머리색이 정말 특이하구나. 아바타 디자인은 화려하다고 듣긴 했지만 진짜 이 정도이라니. 심지어 뿔도 다려있네.
너도 뿔 다리는 게 싫은 거야? 누가 너한테 그런 걸 달라놨는지 궁금해지는데. 히히. 아, 서재였나? 안녕? 미안, 난 지금 컨테이너를 확인하느라 좀 바쁘거든? 알았어. 아, 여기 말고. 여기로 들어가자. 오, 아바타 양이 돌아왔어. 안녕? 와, 나한테 말했어. 세상아, 진정 좀 하라고. 아무튼 가글라가 조금 전에 우리를 또 지나쳤겠어. 우리더러 네가 이 박스들을 집어줄 있을 거라던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자기가 할 일을 손님에게 미루다니 말이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박스는 아바타 무기로 쉽게 부서지니까 그렇지. 좋아, 어서 보여줘. 오, 강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의 손님이니까. 하지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박스 부수어 줄 거야? 좋았어. 꿈을 보여줘. 오케이, 나 부숴줄게. 어떻게? 드르르, 어떻게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야 하죠. 이거는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돼. 혹시. 나이스. 박스? 다 잡았어. 전부 부숴버렸어. 정말 놀라워. 공이 그렇게 빨리 날아다니다니 정말 놀랐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공은 하나도 안 보였다고? 어떤 이유인지 간에 저 박스들이 사라진 것만 봤지. 보고 싶으면 이 AR 구글 쓰면 돼. 공이란 그 효과는 다 가상 현실을 갖는 거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온종일 그 바보 같은 거기를 쓰고 있던 거구나. 바보라니? 스타일의 쓰자도 모르나 본데. 그러시든가. 아무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맞아, 정말 고마워. 아바타 양. 올라갑시다. 아, 사무실로. 아니, 여기 안 맞는데? 성장님한테 가고 싶은데? 갑판, 객실, 함교. 아, 함교였죠. 근데 아무도 없네. 그럼 한번 객실로. 3층 객실. 어, 얘 게임하고 있네? 무슨 게임인가? 무슨 JRPG인 것 같아요? 말 걸지마. 부패한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 오, 이 게임 죄수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이런 게임의 퀘이 몰루에 있나 부분 그냥 놔둬야겠어. 이 게임의 그래픽 엄청 마음에 들어. 세상에, 엉망진창이군. Z가 분명 질색할 거야. 왠지 알고 싶어? Z의 배는 오와 열이 완벽하게 맞아야 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방은 깨끗이 지워져야 했어야지. 오, 네가 바로 성장님이 말했던 그 아바타로군. 안녕? 자유롭게 배를 구경해도 돼. 소라 등급 중에서는 작은 선박이지만 그래도 꽤 잘 돌아간다고. 그래서
불 너머에 있는 저 방은 확인해봤니? 그덕? 신경 쓰지 마. 보통 모든 방은 깨끗하니까. 하지만 제트 선장님이 항상 검사하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피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 본 것 같아. 아마 2층 객실. 오, 여기 사람들이 많나? 아이고. 아이고, 버그 당했어? 여기서부터 말을 걸어서. 아! 나이스, 다행이다. 안녕. 우와, 너 말할 수 있네? 내 목소리 돌아올 거야? 안녕. 잠깐, 뭐가 이상한데? 데이와 동기판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금 전에 데이와 모듈의 안녕이라는 단어를 핫코딩 해두었어.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더 많은 단어를 추기해야겠지. 그렇군. 겨우 시작인 것 같네. 아무튼 선장님과 나는 내 전투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거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시작해볼까? 그래, 그게 재미있을 거다. 그럼 난 객실로 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게. 금방 있으면 끝날 거니까 선장님이랑 같이 있어야겠지? 이따 보자. 그래, 난 다시 함교에 가 있을 테니 준비가 되면 나에게 말해라. 준비 단단히 해두라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는다. 어이, 거기 두 명. 요리 다 하고 나면 조리실 정리해야 하는 게 알지? 네, 선장님. 하도 치우라고 말하니 까먹으려고 까먹을 수가 없네. 맞아, 어제도 치우라고 하지 않았나? 여기 아무것도 다른 거 없네. 좀 지금 함교로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나?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아바타구나, 맞지? 미안, 난 지금 레이더에 집중해야 해서. 아, 레이더. 왓군, 이제 네 망할 전투 훈련을 할 시간이야. 준비됐나? 예. 좋아, 발코니로 가도록 하자. 좋아, 도착했군. 가라, 준비는 다 됐어? 네, 선장님. 곡을 잊지 마세요. 물론. 한동안 이것을 쓴 적이 없었지. 좋아, 시작하자. 파머실에서 기본적인 건 배웠다고 들었어. 그래도 네가 얼마나 잘 조준하고 던지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가라, 타깃을 벗어 준비해줘. 자, 친숙한 우리 친구 나가신다. 잘 들어. 이 거리에서 저 로봇을 10번 타고 기봐라. 빠르게, 알겠지? 기분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군. 훈련은 쉽게 할 수 있겠어. 카틀라, 지금 포탑을 준비해줘. 귀염둥이 배틀을 결 시간이군. 귀염둥이 배틀을 결. 이제 다음으로 대시를 연습해야 할 거다. 포탑이 널 향해 쏘기 시작할 거야. 두 가지를 하면 된다. 우선 포탑을 향해 조준한 다음 아직 공격하지 마. 그 다음 계속 조준한 채로 포탑의 중화를 피하는 거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아, 오케이. 그것보다는 빨라야 한다고 꼬마야. 그냥 단순히 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 타이밍은 맞춰서 대신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회피 훈련은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 다음 공격을 잘 피해봐. 뭐야 이거? 방금 대체 뭘 한 거지? 어떻게 방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건가? 햇병아리? 사실 제트 사실들을 말하자면 정말 몰라. 방어 모듈은 활성화하는 걸 잊었거든? 서제, 진심인가? 제대로 된 방어막도 없이 전투에 내보내려고 했다니? 그러게, 그 문제는 당장 고칠게. 방어이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이제야 방어막이 생겼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필요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주 잘했군. 네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초는 여기까지야. 아, 이제 마무리로 배울 걸 모두 써먹을 수 있게 포탑과 제대로 될 전투를 해보지. 널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잠깐 숨 돌릴 시간을 주지. 준비되면 말하도록. 전투할 준비가 됐어? 네. 그래, 그거 바로 네가 듣고 싶은 말이지. 전투를 시작하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과열. 아, 좋은 데미지 당했네. 선장님,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함규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타이밍군. 미안, 여기까지 해야겠다. 네가 필요하다니 가봐야지. 가라, 발코니를 정리할 다음에 함규로 와라. 알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안에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아직 레이더에 잡힙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고 선박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성장님, 인공위성의 영상이 잡혔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인공위성의 영상이 잡혔습니다. 뭐야 이거? 정말 이상한 곳이군. 이건 파무선이란 거다, 이 자식아. 보아하니 크로스월드에서는 온 모양이군. 이 배는 너희들의 빌어먹을 플레이어그라운드가 아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 우리도 이곳의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외에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느껴지는군. 그건 네 알파가 아니고 나가서 하던 게임으로 돌아가기나 해. 어리석은 필명자여, 우리가 정말 네 명령에 따를 것으로 생각하나? 지금 날 필명자라고 한 거냐? 이런 미친놈? 지금 딴 좀 꺼지지 않으면 현실이라란 걸 깨닫게 해주겠다. 지겹군. 우린 너 따위나 너는 대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찾고 있던 걸 찾았으니. 안녕?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라져줘야겠어. 에? 잠깐, 아주 익숙한 모습인데? 설마 그럴 리가. 그래, 단순한 운연일 수 있지만 하지만 확실히 할 방법이 있지. 뭐야? 무슨 일이? 딱 맞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군. 이제 시험을 볼 차례다. 오, 사와야 돼? 네가 진짜 백인지 한번 보자고. 진짜 백이. 네 능력이라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레아, 네 말 들려? 나도 너처럼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워. 엉망진창이지만 우리가 꼭 여기서 나기가 해줄게. 지금은 이 도전을 진행하면서 주위를 끌고 있어. 알아, 무서워 보이는 적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 난 네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전투 스탯이
보이거든. 네 레벨과 비슷해. 오케이. 미 버스.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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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올라가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잘했어. 뒤에서 가자. 빰빰빰빰빰빰빰빰. 데미지 안 돼? 오. 오케이, 다시 올라갑시다. 빰빰빰빰빰빰빰. 한 번 더 해야겠네. 어우, 맞겠어. 버스 잡자.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나 이겼다. 레벨 업. 방어력, 풍요력, 최대 HP, CP 레벨 플러스 1. 나이스. 그 회전하는 모양새, 이 세상은 둘도 없는 것이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너를 본 게 언제더라? 그 불완전한 그릇 속에 너를 봤던 게. 그래, 너에게 흥미가 생겼다.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오, 태양은 주먹 맛이 어떠냐? 이 즉석 물질 덩어리라, 덩어리야. 고작 크기 타인가? 고작 크기 타인가? 내 신성한 힘으로 이것조차도 막을 수 없거냐? 내 놈, 정말 터미니 없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햇병아리, 이 배에서 벗어나라, 당장. 가라, 최대한 빨리 이 애를 텔레포터로 때려다줘. 텔레포터 있어? 그리고 배에서 내리면 나에게 꼭 말해주고. 내 배에는 크로스월드의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따라와. 어, 전 지금 이렇게 많이 읽어서 어려워. 목이 말라. 목이 아파요. 이런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우리에게서 도망치지 못할 거다. 벌써 우리를 따라왔어. 레아, 상대방의 레벨은 높아. 상대하지 말고 곧장 텔레포트로 달려가. 네, 그냥 도망가자. 내 두려움이 켜진다. 내가 내 뒷 모든 걸어둔 도망쳐봤어. 소용없어. 우와!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아, 아마 여기로. 나이스, 잘했어. 아니, 이쪽으로 가면 돼요. 나이스, 도망가자. 젠장, 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가지? 잠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아, 네, 이 친구 잘했네. 아, 이거 텔레포터네. 다시 돌아왔군. 이제 이 판을 떠날 시간이야. 우리 귀염둥이 지금은 울면서 작별할 시간이 아니야.
쟤네들도 있으니 말이지. 잘 가, 레아. 크로스월드에서 재밌게 놀아. 뭐야, 싸우고 있네. 이 말라 즉석 물질 덩어리. 내 배에 쓰레기를 내리는 건 그만둬. 이건 치울 수도 없다고. 됐다, 우리가 해냈어. 거의 잡힐 뻔했어. 아직 화무실에 남아있는 적이 있을지도 몰라. 내 화무실에도 쓰레기를 만들었단 말이지? 좋아, 거기까지다. 이제 장난을 끝났어. 중화제를 작동시켜라. 넌 지금 너와는 상관없는 일에 관섭하고 있는 거다. 이게 네 배야. 너 같은 놈들이 네 배를 어지럽히는 건 나와 가장 상관있는 일이다. 이미 한번 말했지만 다시 말해주지. 이 배는 너희들의 빌어먹을 플레이어그라운드가 아니다. 나이스. 저 놈은 대체 뭐였지? 지금 여기 있네. 아바타, 저기 봐, 좀. 헤네사레야. 방금 MS 솔라에서 일어난 일은 믿을 수가 없군. 아무튼 이제 우린 공식 플레이그라운드를 있어. 이곳은 보안 시스템으로 가득하지. 아마 그 파란 녀석이 너는 방해하지 못할 거야. 일단 지금은 계속 가자. 자, 여기가 마르모 과장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초심자의 달이지. 이곳은 크로스월드의 공식 도입부야. 널 마지막 부분 바로 전에 배치해놨어. 의심 피하려면 이 부분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래. 의심 얘기가 남았으니 잘 들어, 레아. 넌 반드시 정규 플레이어처럼 보여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당하면 안 돼. 안녕? 아, 그래. 내 대화 동기화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건 네가 처음이 아니거든. 아무튼 조심하도록 해, 알았지? 그닥. 네, 여기 첫 번째 화 여기 끝날 거야. 다음에 봐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로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